안녕하세요. 내일 만날 월화수목금토일 카페가 여기 있습니다. 이 카페 소개를 좀 해드리겠어요. 자, 카페를 조금 확대해 보겠어요. 확대면 여기 보면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보이죠. 이렇게 되어 있고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한 서너 대 대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이게 주차를 하기가 꽉차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 옆에 이 카페의 옆에 보면 영창 옆에 뭐가 있냐면 영창 창고라는 곳이 있어요. 이렇게 입간판이 여기 있어요. 요걸 보시고 찾아오시면 편해요. 그 다음에 물론 뭐 GPS 주소로 하면 돼요.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 도로가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마 선생님은 이렇게 도로 차를 가지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. 요 끝에 보시면 확대 보면요. 평가옥 별관이라고 있어요. 평가옥 별관이 여기 있어요. 그리고 이것을 확대해서 회전을 시키면은요. 그 앞쪽에 이 월화수목금토일 카페 앞쪽에 현대 모비스가 이렇게 있어요. 현대 모비스가. 그리고 그 옆에는 보면은, 그 옆에, 옆쪽에는 보면 이렇게 개인주택이 여기 있어요. 개인주택이. 그리고 회전시켜서 보면은, 지금 여기가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카페죠. 이렇게 조금 골목길로 쭉 이렇게 나 있습니다. 다시 또 회전시키면은, 여기에 지금 현재, 노래 연습실 있죠. 블루스, 구자인 블루스 연습실이라고 지금 보이네요. 이렇게 있고, 여기가 지금 현재 선생님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. 월화수목금토일 카페입니다, 이게. 요 부분이 출입구입니다, 이게. 출입구고요. 그래서 내일 이리로 찾아오시고,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소가 나와 있어요. 분당구 전자동 1동 85-14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과 같이 구글이나 구글 지도나 혹은 구글 지도나 혹은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그리뷰, 스트리트 뷰로 이렇게 360도 회전하면서 볼수 있어요. 그 부동산 매물도 이와 같이 전체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하면 편하겠죠. 이상입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